모든 빛이 사그라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태양과 죽음의 별이 입을 맞추는 순간, 때는 노래할 것이다. 종말을 고하는 여신이 다시 눈을 뜨고, 따스한 별바다의 요람이 탄생을 희생으로 축복하리라. 나아가는 발걸음은 파괴와 불꽃, 지나간 자리에는 공허만이 남을지어니 그 누구도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운명을 거스르는 흐름이여, 순응하라. 영주님, 최근 들어 영지에 출몰 중인 마물에 대해. 영주님, 그간 개발 중이었던 새로운 상점과 말입니다만. 영주님! 영주님! 구원자님, 엄청 피곤해 보이시는데 오늘은 그냥 검술 공부 쉴까요? 하나도 안 괜찮으신 것 같은데. 분석 결과 구원자님의 체력은 지난주 대비 8% 상승했습니다. 힘들어하시는 건 맞지만 검술 공부가 도움이 되고 있네요. 와, 노력한 만큼 보답 받으시다니 괜히 제가 더 뿌듯해요. 우와, 파워업입니다. 최강의 구원자님이 되시는 겁니다. 오, 그렇다면야. 좋아요. 그럼 오늘도 단련을 시작해볼까요? 그럼 먼저 조깅부터 훈련소 10바퀴 빠샤! 클레르, 어때? 생각이 좀 바뀌었어? 넌 처음에 구원자님을 살짝 경계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지난 아크나인에서의 수성전을 직접 겪고 솔직히 상당히 충격받았어. 위대하신 유리아님과 메피님의 능력 일부를 희생해서라도 소환해낸 보람이 충분히 있더라. 좋았어요, 구원자님! 그럼 10분 휴식! 어제보다 더 빨라지셨습니다! 각종 바이탈 수치 확인 중. 이상 없습니다. 몸이 딱 좋게 워밍업 되었네요. 그럼 이제 대련하실 차례죠? 제가 상대 역을 할까요? 오늘은 제가 상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르 단장님께서요? 그간 수련하신 성과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구원자님의 올곧은 마음이 느껴지는 검법이었습니다. 아직 숙련된 기술로 상대를 농락하지는 못하시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제 빈틈을 찾으려고 하셨군요. 구원자님, 수고하셨어요. 꽤 든든한데요? 안심하고 제 등 뒤도 맡길 수 있겠어요? 구원자님이 계신 아케나인이라 기대되는걸? 우리 영주님께서는 어떤 보석을 좋아하시려나? 행사라도 있는 걸까요? 와, 엄청 화려하다! 금은보화가 한가득 쌓여있어! 진짜 고급 보석은 저렇게 눈부시게 빛나는구나. 실물로 본 건 처음이야. 자, 다
다들 성으로 가는 길을 비켜줘. 귀한 몸 납신다고. 제이드 상단 등장이요. 상당히 유명한 상단인가 보군요. 무시무시한 재력이 느껴집니다. 유리아님, 그간 건강하셨나요? 제이드! 안 그래도 슬슬 만나고 싶었어요. 추모의식에서 필요한 물자를 지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별말씀을요. 유리아님을 위해 뜻깊은 곳에 쓰이면 저야 영광이죠. 구원자님, 이쪽은 제이드예요. 대륙에서 제일 가는 상인 길드의 대표랍니다. 당신이 그 구원자님?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은 구원자님을 뵙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바쁘신 건 알지만 언제 한번 기회를 틈타서 느긋이 천천히 얘기 나누고 싶었답니다. 제게 시간을 좀 내주시겠어요? 제가 드릴 말씀을. 소문으로는 익히 들었지만 구원자님은 정말 인간이시군요. 저는 부와 보석의 힘을 다루는 정령 제이드예요. 인간 구원자님이 먼 과거로부터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직접 찾아뵐 생각까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아케나인의 영주 자리에 오르셨다길래 상인 길드의 대표로서 정식 인사드리기로 마음먹었죠. 네? 아, 저처럼 당당한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결이 궁금하시다고요? 이제 막 만난 참인 저에게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시면 어떡해요. 얕잡아 볼 수도 있는데. 모르는 걸 솔직하게 질문하는 것은 사실 무척 귀중한 능력이지만 그런 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치부하는 자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 그런 타입 꽤 좋아한답니다. 달리아가 수정 동굴에 잠을 청하러 간 이후로 한 달째 연락이 안 된다고? 응. 처음에는 얘가 또 답장 안 하고 답답하게 구네 싶었거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심지어 요즘 수정 동굴 근처에 마무리 출연한다는 소문이 있어. 달리아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둘 순 없어. 구원자님, 죄송해요. 오늘 이야기는 이쯤 끝낼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 다시는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아. 구원자님... 그렇군요. 상황을 정리하자면 제이드님의 친한 친구이신 탈리아님이 위기에 빠지신 거네요. 수정 동굴에서 출현하는 마물은 무척 강력해. 구원자가 괜한 걱정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이드님, 구원자님. 함께 가서 전투를 지원하겠습니다. 나도 따라가서 도와줄게.
오늘은 한가하거든. 그리고 나도 한 번쯤은 구원자의 실력을 확인해보고 싶었어. 구원자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제 막 인사드린 참인데 자기 일처럼 나서주셔서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어쨌든 앞으로 에덴에서 살아갈 거면 제이드한테 잘 보여서 나쁠 건 없다고. 그럼 빠르게 출발하죠. 수정 동굴 근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긴 언제 와도 숲길이 참 거칠어. 응? 전방에 정령의 기운을 탐지했습니다. 이렇게 인기척이 없는 곳에? 아, 걔네 아니야? 여기 있는 애들이면... 그래, 맞아. 이곳을 지키는 숲지기 정령들이지. 너희, 여긴 무슨 일이야? 대답 내용에 따라 돌려보낼 수도 있어. 특히 거기 있는 너, 부와 재물의 정령. 이렇게 갑자기 전투 태세를 취하시다니, 무슨 일이시죠? 일단 처음 보는 사이니까 인사부터 할게. 안녕, 난 숲지기 정령 니콜이야. 숲지기 정령 하루야. 제이드예요. 상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우린 이 숲에 함부로 들어오는 자들을 막고 있어. 숲을 파괴하는 자들이 점점 정도를 넘고 있거든. 그리고 제이드, 네 잘못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동안 네 부하들이 몇 번 사고를 쳤어. 허락 없이 나무를 베어가거나 무단 침입해서 호수를 망쳐놓거나 그런 일이 자꾸 생기면 곤란해. 이 숲은 요즘 갈수록 약해지고 있어. 자원이 없어져서 만화 결계가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게이트 출현빈도도 높아졌다고. 너희가 숲에 들어온 용건이 뭐야?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우선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제 이름으로 된 상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변명의 여지 없이 모두 제 책임입니다. 타인의 자원을 상처내고 피해주면서 장사를 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이 숲에 들어온 건 제 친구 탈리아를 구하기 위해서요. 이 애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아. 요즘 숲에서 일어난 일들을 진짜는 몰랐던 것 같은데. 그러네. 뭐 제이드 상단은 규모가 워낙 큰 곳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일단 숲이 겪은 피해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 하루, 괜찮지? 응. 이 숲은 아주 넓어. 너희들이 수정 동굴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데려다 줄게. 정말 감사합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정령은 어떤 정령이야? 이 근처에서 몇 번 보내인가 해서. 별의 정령이에요. 항상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커다란 상단을 운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군요. 이런 일도 일어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게, 쉽게 부자하는 거 아니네. 그나저나 벌써 슬슬 밤이야. 과연 오늘 내에 도착할 수 있으려나? 아무리 우리가 지켜주더라도 숲에선 밤에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 맞아.
오늘은 이쯤에서 쉬어. 밥이라도 먹지 그래? 그렇군요. 네, 어쩔 수 없죠. 뭐야, 엄청 맛있네 이거? 이렇게 야영하면서 먹는 것도 별미구만. 네, 평소에는 못 먹어본 맛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거 다행이네. 이건 우리 습지기 정령들이 늘 자랑하는 나무 열매 통구이라고. 이건 언제 먹어도 맛있어. 에덴에서 제일 가는 부자 정령이 먹어도 맛있어 할까? 탈리아를 구하고 도시에 돌아가면 상단 전원을 대상으로 상업 윤리 교육을 단단히 해야겠어. 탈리아를 무사히 구하는 데에 성공한다면 말이지만. 저 제이드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특기인 건 아니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희미하지만 별속성의 만화가 공기 중에 남아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소멸한 자의 것으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 네, 고마워요, 메피스토 팰레스님. 제가 너무 기운 없었군요. 미안해요. 분위기를 망칠 생각은 없었어요. 이렇게 좋은 음식도 준비해 주셨는데. 이건 이렇게 먹는 건가요? 엄청 고소하네요. 이런 맛이 날 줄 몰랐어요. 신기하네.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날걸? 도시에선 흔히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많이 먹어도. 뜨거우니까 혀를 대지 않게 조심해. 그나저나 이상하다. 수정 동굴은 원래 이렇게 멀지 않은데 왜 가도 가도 안 나오지? 분명 방향대로 왔는데. 혹시 제 내비게이팅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도 같이 있잖아. 그건 아닐 거야. 그나저나 너한텐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마침 잘 됐다. 구원자가 땔감 줍느라 잠깐 자리를 비운 이참에 물어볼게. 느낌이 어때? 구원자랑 계약을 하면. 느낌이요? 뭔가 좀 달라? 사실 평소에는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전투 때에는 명확히 다릅니다. 그 어떤 때보다 가장 확실히 실감할 수 있어요. 구원자님과 함께하다 보면 기존의 제가 가진 힘의 몇 배, 아니, 차마 수치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가능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건 다소 비이성적인 말일지도 모릅니다만, 혼자 있을 때조차 어쩐지 구원자님과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구나. 신기하네. 평소엔 전투 따위 전혀 기대되지 않지만 얘가 그렇게까지 말하다니 궁금해지는걸?
생명들은 아주 오래 산다. 아니, 오래 산다기보다는 대체로 영원히 산다. 그래서 탈리아와 처음 만난 게 언제인지는 당연히 까먹었지만 어떻게 만났는지는 똑똑히 기억해. 오늘 오후 스케줄은 제이드님이 오셔서 품질 검사? 에이, 귀찮구만. 어떻게 대충 넘길 수 없을까? 상업윤리? 일일이 룰을 지키는 것보다 그냥 몇 번 벌금 내는 게 더 싸게 먹힌다고? 맞아. 하여간 제이드님도 참 가끔 그렇게 순진하게 굴 때가 있다니까. 이 일을 하고 있다 보면 타인의 진심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앞에서는 그렇게 깍듯한 자들이었는데. 세상에! 싸다 싸! 전제 점성술사 탈리아님의 점괘가 단돈 3만 골드! 아주 활기차네. 넌 장사가 재미있어? 무슨 그런 바보 같은 말에. 장사가 잘 되면 재밌고 잘 안 되면 재미없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야 뭐 장사가 잘 되더라도 즐겁지 않을 때도 있잖아. 왜? 장사는 즐겁게 해야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너 참 이상한 애구나. 솔직히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탈리아가 딱히 대단한 말을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도 스스럼 없이 속마음을 말하고 천진난만하게 웃는 모습이 왠지 큰 위안이 되었다. 닮고 싶다고 생각했다. 내 정신 좀 봐. 깜빡 졸았어요.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네요. 저와 탈리아를 위해 다들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죄송해요. 그래도 저는 부탁을 드린 입장인데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졸리면 자야 한다고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웃었나요? 사실 당연한 말인데. 당연한 말을 직접 타인이 말해주는 건 왜 이렇게 위안이 될까요? 신기해요. 저는 당연한 말을 듣고 싶었나 봐요. 구원자님을 보고 있으면 제 친구가 생각나네요. 구원자님과 탈리아는 무척 잘 맞을 것 같아요. 잃고 싶지 않아요. 잃는 걸 감당할 줄 알아야 현명한 장사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잃는 게 무서워요. 제가 너무 나약한 걸까요? 네, 감사합니다. 구원자님은 어떻게 하면 영주다워질지를 고민하고 계셨지만 어쩌면 이런 모습이 주다운 모습일지도 몰라.
잠깐 잠이나 자려고 왔다가 도대체 이게 뭐라? 제이드! 샤링! 프림! 목소리가 들려? 난 지금 정말 미약한 힘밖에 없는데 이 정도 많아도 감지하다니 진짜 구원자긴 한가 보네. 어쨌든 잘됐다. 수정동굴은 여기가 아니라 서쪽이라고. 나쁜 녀석들이 이 주변에 눈속임 결계를 쳐놨어. 거의 다 왔어. 포기하지 마. 슬슬 몸이 찌뿌둥하단 말이야. 아, 이제 기력이 별로 없어서. 다시 잠들 것만 같아. 후다닥 피어가네. 그래, 빨리 빨리. 별님, 저 사람이에요? 제 운명을 결정지을 사람이. 정말요? 탈리아가 환영을 보냈다고요? 눈속임 결계를 쳐놨다고? 서쪽? 혹시 그럼... 이 근방인가요? 확인하겠습니다. 진짜네. 주변 결계가 왜곡되어서 그랬구나. 미처 눈치 못 챘어. 요즘 하드로스피 예전 같지 않아서. 우리가 붙어있는데도 길을 헤매다니. 숙직이 정룡 체면이 말이 아닌데. 아, 아니요. 저희 상단에서 자꾸 숲을... 숲의 우울화를 망쳐놓은 탓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녀석이라서 다행이다. 찾았다! 오, 속 시원하네! 네, 바로 이곳이 생명의 근원, 성소에 위치한 수정 동굴입니다. 역시나 예상대로네. 마무리 아주 꽉꽉 차있구만. 전력을 분산하는 게 좋겠어요. 정령의 기척을 포착하려고 해도 마물들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마나의 흐름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이게 뭐지? 알았어. 탐색과 소탕으로 역할을 분담하자. 그럼 우리들이 길을 뚫을게. 수정 동굴은 예전에도 몇 번 와본 적이 있으니까 좁은 동굴에서도 효과적으로 길을 확보할 수 있을 거야. 딱 우리의 특기 분야네. 그럼 전투 쪽을 잘 부탁해. 그래, 너희는 쭉쭉 길만 뚫어. 최선을 다할게요. 기다려, 탈리아. 앞으로 쭉쭉 나아가자고! 달려! 술식 충돌의 근원지로군요. 부작용으로 현재 동굴 곳곳에 결계가 발생 중입니다. 세 개의 만화석이 술식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어요. 늦기 전에 조속히 파괴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 잘하고 있어. 했군요. 이제 솔식의 발동이 취소됐을 거예요. 동시에 탈리아님을 지키고 있는 결계도 부서졌을 테니 얼른 구하러 가야. 맞아. 수고했어. 또 만났네, 구원자님. 황금의 재상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안녕 못해요.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죠? 그건 비밀? 그렇게 긴장 안 해도 되는데. 잠시 별의 예언자님을 빌리고 싶을 뿐이거든요. 구원자님이 결계를 해제해 주신 덕에 일이 조금 더 쉬워지겠는걸? 자, 잠깐! 방금 게이트 연 거야? 진짜? 너희 측은 제법 괜찮은 전투였어. 하지만 그게 최선이니? 어떻게 생각해, 아이라? 나랑 놀기에는 아직 매가리가 부족하다는 느낌? 정령이 한 명 더? 얼른 예언자 탈리아나 회수하자. 모시는 분이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그래! 안 돼! 구원자님! 저 바보가! 그래, 에라 모르겠다. 까짓거 하지 뭐. 설마 이런 식으로 갑자기 진행할 줄이야. 하지만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 상호 합의 확인,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건 몰랐지? 순식간에 끝내줄게. 꽤 괜찮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돌아가자, 아이라. 예언자 탈리아는 당분간 데리고 계세요. 다음에 가지러 올 테니. 맞아! 그때까지 잘 기다려! 가버렸네요. 당당하게 다음 예고까지 하면서. 그럼 뒷수습을 하도록 하죠. 분하지만 일단 게이트부터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맞춰 와줬구나. 안 늦어서 기특해. 왜 그렇게 여유 있어? 걱정했잖아. 내겐 이 결과를 별님이 미리 다 가르쳐주셨어. 잠시 갇히더라도 기다리면 제이드랑 구원자가 와서 도와줄 거라고. 그래서 나는 걱정 안 했어. 찾으러 와줘서 고마워, 제이드. 그리고 구원자, 네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이번에는 신세 좀 졌네. 작은 별님들도 너한테 고맙대. 그러니까 나도 고마워. 정말 다 구원자님 덕분이에요. 탈리아랑은 전에 한번 헤어진 적이 있어서 다신 그런 경험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안심했어요. 고맙습니다. 제이드, 계약할 거야? 이 녀석이랑. 미리안님과 계약하시는 모습이 무척 멋지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는. 나도 갑자기 한 거거든. 구원자님, 한번 생각해보고 관심 있으면 알려달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난 할래. 별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주셨으니까. 탈리아! 자, 약속의 말을 속삭여줘. 우리 별님의 뜻이 맞다고 당당하게 내게 증명해. 무수한 별빛의 인도 속에서 만난 인연에게 지상의 별, 탈리아가 맹세하노라. 운명을 거스르는 자여, 그대가 도전하는 흐름이 무엇인지 알지어다. 혼이 소멸하는 날까지 그대가 걷는 길을 나 탈리아가 별빛으로 비추리라. 계약 완료! 앞으로 잘해야 돼, 구원자.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구원자님께서는 벌써 세 번째 대규모 전투를 겪으시는 건데 한 번도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네요. 구원자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좀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그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안심하세요, 구원자님. 정령들과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계약하고 있군. 너야말로 최후의 인류. 내가 남긴 마지막 희망이 끝까지 너를 지켜주기를.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데 성공하기를.